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1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함급이 종전보다 한 단계 오른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은 규모와 성능이 모두 향상돼 최근 서해 작전 배치됐습니다. 13년 만에 천안함 부활과 관련해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의 원로 언론인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새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 작전 배치로 보는 옛 천안함 폭침 망언자 72명과 망언 내용, 친북, 종북, 망언 단체 39개, 김정일의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 69명 등 의원 70명 명단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의 엄중한 기록으로 남기고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서옥식 부회장의 천안함 관련 이번 블로그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어뢰전 공격으로 폭침된 초계함 천안함이 13년 만에 함급이 한 단계 오른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서해에 작전 배치됐다. 구형 천안함 대비 규모가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추진체계와 대잠, 대함, 대공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신형 호위함 천안함은 2023년 12월 23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작전 배치돼 본격적인 서해 수호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신형 천안함은 옛 1000톤급 초계함에 비해 2800톤급 호위함으로 함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 30노트, 시속 55km로 해상 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어뢰,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다. 또 선체 고정 음탐기 HMS는 물론 애인선 배열 음탐기 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갖췄다.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해 소음을 줄여 대잠 성능이 향상됐으며 운용 효율을 높였다. 옛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당해 침몰했다. 이 공격으로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수색작전에 투입된 한주호 준위가 순직한 바 있다. 신형 천안함 작전 배치를 계기로 옛 천안함 폭침 관련 망언자 72명과 망언 내용, 북한 전체주의 세습 독재 살인 만행 폐륜 정권의 면죄부를 준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반대 민주당 69명과 진보 신당 1명 등 친북 종북 국회의원 70명 명단,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0.1%도 북한 소행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음모론을 부추겨온 천안함 진실 규명을 위한 범시민 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가담 37개 단체 명단을 공개한다. 옛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망언자 72명 명단. 명단은 무슨? 일부 사망자 포함. 직책은 발언 당시 또는 전현직. 문재인, 민주당 18, 19대 대선 후보,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정세균, 박지원, 천정배, 박영선, 김효석, 최문순, 강기갑, 노회찬, 유시민, 이강래, 송영길, 유원일, 서훈, 추미애, 박영선, 심상정, 이정희,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정경두 전 국방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전 통일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연주 전 KBS 사장,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 변호사,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용옥 철학자 한신대 석좌교수,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법무장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고유한 전 동국대 교수, 김건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용년 동국대 교수,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박한식 미 조지아대 부설 세계문제연구소 소장, 허문영 전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현희 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성장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전 전 국방정책연구소장, 군사평론가,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이회수 소설가,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공지영 소설가, 정지영 영화감독, 이성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안수명 재미전기공학 컴퓨터과학 박사, 신상철 스프라이저 대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강욱 변호사 전 민변사법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명렬 전 평화재향군인의 대표, 이대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정성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 신부, 김기종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살인미수 혐의자,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사건 항소심 공판 이 의원 측 증인, 김갑수 시인평론가, 김어준 방송인 전 딴지일보 총수, 노종면 전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전 YTN 앵커, 정혜욱 휘문고 교사. 석식대한 언론인의 부회장은 이어서 북한 전체주의 세습 독재 살인 만행 폐륜 정권에 면죄부를 준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반대 민주당 69명과 진보신당 1명 등 친북 종북 국회의원 70명 명단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69명,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은우, 백재현, 변재일, 서가번, 신건, 신하경,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재세, 우재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성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진보신당 일명 조성수. 석식대한 언론의 부회장은 이어서 주요 망언자의 망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문제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천안함은 폭침 아닌 침몰, 현재는 폭침이란 견해 수용. 이재명,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다는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이 미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논문 나왔다. 추미애, 북한 김영철이 천안함 배후란 주장은
객관적 사실 아니다. 돌 김용옥 천안함 북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 이회수 천안함 폭침은 소설이다. 소설가인 내가 졌다.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목사.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 원흉이다. 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 커져버린 것. MB의 5.24 대북 조치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능가하는 헌정 파괴 조치다. 유시민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합조단 발표를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노회찬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로 소설을 쓰대고 있다. 김효섭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양심 선언이 곧 도처에서 나올 것이다. 박원순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사건 일어났다. 박영선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할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 미국의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침몰, 사고 등 표현 사용. 최문순 천안함이 두 동강 난 건 홀인원이 한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나는 확률이다. 박지원 일부 언론과 보수청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정동영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 심판하는 것 아니다. 천정배 북한 소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북풍 뒤에 숨어 이득을 보려는 간악한 술수. 한명숙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부실 진실을 은폐 신뢰 얻을 수 없다. 이정희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천안함 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심상정,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고 있는 불량 정권이다. 정세균,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이재정,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 강기갑,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이다. 이강내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신상철 스프라이드 대표 천안함은 좌초된 후 다른 선체와 충돌에 절단되고 침몰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 고문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보수 세력의 상상임신이다. 박창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 신부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종북 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억지로 북한 소행으로 조작한 것.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천안함 사건은 북한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 미국과 MB가 음모한 작품.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의뢰로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하다. 조국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조용환, 천안함 침몰 직접 보지 않아 북한 소행 확신할 수 없다. 김현철, 천안함은 우발적인 사건이다. 정경두, 천안함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의 대표, 수구신문들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선동한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수구 세력이 사건화한 것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미국의 처지에서 천안함 사건은 꽃놀이패였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에 대해 따지고 사과 요구할 것이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북한 검열단 받아들여 진상규명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폭발이 없었는데 두 달 후 폭발이라고 발표해서 결과가 진실되는 것 아니다.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한나라당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으라고 협박하면서 전쟁 불사를 외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 쪽에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북한은 버벌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속식 부회장은 이어서 천안함 사건이 0.1%도 북한 소행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음모론을 부추겨온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가담 37개 단체 명단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단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회,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솜교회, 다함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자통,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불교평화연대, 4월혁명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연방통추,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연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6.15 청년학생연대, 가나다순 기자회견일 2010년 5월 4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인 서욱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천안함 부활 13년을 계기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새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 작전 배치로 보는 옛 천안함 폭침 망언자 72명과 망언 내용, 친북 종북 망언 단체 39개, 김정일의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 69명 등 의원 70명 명단 공개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망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람은 아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한국의 저질좌익 세력의 실체입니다. 정말로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마음대로 이끌고 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